Q&A. 4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 기대감과 주택 지표 호조가 이날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이틀간의 급등세를 멈췄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장 막판 낙폭을 줄이며 부심을 발휘했는데요. 영국과 독일은 강 보합에 마감한 반면 프랑스는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낮아지지만 만 원 이하 소액 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네이트의 사이월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3,500만 명에 달하는 네이트의 사이월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4월 거래일도 오늘까지 포함하면 단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죠. 이번 한 달도 대응하기 정말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반등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장 마감 이후 S&P가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내렸다라는 속보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계단 앞둔 국내 증시에는 아무도 부담스러운 재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자세하게 오늘장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봐야겠죠. 라이징스타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기분 좋게 올라왔습니다.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이끌고 갔다라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마감 상황과 함께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간밤에 지금 다우나 나스닥, S&P 500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전일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우는 한 0.9%대,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6%,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0.6%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 연속 꾸준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시장의 악재가 좀 있어서 지금 시장을 좀 다시 한번 짓누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상당히 컸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지금 선진 지수 자체가 상승 시도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정확한 원인이 뭐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지금 101.4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월 대비 한 4.1% 증가를 했다라는 수치인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한 부분은 한 1% 정도 증가에 조금 예상을 했었지만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지금 상회하는 지금 지수가 나왔다라는 것. 특히 이제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고용과 주택,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인데 주택 지수가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주택 판매 상당히 좀 호조됐다라는 거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일단은 38만 8천 건을 좀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전주보다 1천 건을 감소를 했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수치 자체는 37만 한 7천 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일단은 뭐 예측치보다는 뭐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감소됐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일단 38만 8천 건으로 일단은 기록이 됐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엑소모빌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 2달러 때 지금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좀 낮은 실적.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는 좀 아니었다라는 거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 지금 뉴욕 시장 창 마감 이후에 발표된 뭐 스페인이겠죠. S&P에서 스페인 신용등급을 다시 한번 석 달 만에 강등을 시켰습니다. A에서 지금 BBB 플러스로 지금 두 단계 강등을 했는데 왜 두 단계냐 하면은 A 다음에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BBB 플러스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두 단계가 강등이 됐다라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런 재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응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어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 네.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을 보시면서 참으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 뉴욕 시장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드디어 좀 오르는 것이 아닌가 좀 기대감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일단은 외국인들은 귀환이 됐죠. 그러니까 1,800억 정도 순매수로 보였고요.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의 선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수 전환이 됐다라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전기전자나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철강금속 쪽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보시면은 철강금속 맞죠? 그러니까 철강금속에 대한 매도, 그다음에 일부 금융 종목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반에 대한 매도보다는 아무래도 기관의 매도 자체는 실적 우려감이 있는 종목들, 큰 종목들이겠죠. 뭐 현대중공업이나 고려아연 이들 종목을 좀 매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지속이 되는지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피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죠. 엄청납니다. 지금 삼성전자, 만도, 삼성전자 우선주, 한국타이어, 시제제일 삼성전자 한 종목만 1,400억가량 매수를 했죠. 그동안에 매도가 뭐 기조적인 매도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많으셨는데 일단은 지금 어저께 그런 흐름 한 번에 좀 뒤집어버리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를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폭 큰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260억 정도.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최근에 금호타이어도 그렇고 넥센타이어도 그렇고 타이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뛰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천연 곡물 가격이라든지 부타디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전기, 기아차,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IT로 압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금 바닥권에서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현대모비스 그동안에 좀 부진을 싣고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이어지는지만 체크를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기관들이 5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이면서 여전히 기관들의 수급으로 인한 현대차의 상승은 좀 지속되고 있다는 거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은요. LG전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현대중공업 등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190억 정도 매도로 보이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아직 크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아직까지는 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제 기관과 좀 쌍끌이 매도가 좀 나왔는데 일단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발표되는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KB금융, GS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도를 했는데 근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하루 만에 지금 기관들이 반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LG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급등의 흐름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의 흐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대응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관의 LG전자에 대한 매도가 좀 지속이 된다면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삼성전자나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매도는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시장 1.4%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에는 장 중반이죠. 중반에는 좀 투매성 물량이 좀 출회가 됐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들은 매수 전환했고요. 기관들은 한 350억 정도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수급을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이나 SM, CJ 오쇼핑, 덕산아이 메탈, 완리 같은 종목들을 일단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덕산아이 메탈에 대한 매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CJ E&M, BHI, 골프존, SBS 콘텐츠화부, 심택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우량주들 일단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근데 이제 이들 종목이 바로 뭐 시세가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은 최근에 뭐 SBS 콘텐츠화부라든지 그다음에 골프존 이들 종목이 좀 낙폭이 과대했다가 지금 기관에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는 실적이 좋고 시장 점유율이 좋은
좋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필요해 보이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동향 잘 들어봤습니다. 어제 연준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주말 앞둔 관망 심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자, 오늘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 새로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 달 만에 강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등급 강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크게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미 그러니까 첫 번째 강등이 가장 큰 그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뭐 크게 이슈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제 그 당시 흐름과는 좀 마찬가지 흐름이 좀 나타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미리 시장 참여자들이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이 뭐 뉴욕 증시의 상승, 그 다음에 전이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이 하락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들도 아무리 뭐 정보력이 굉장히 좀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까지 이 투자 주체들,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매수 유입됐고, 그 다음에 간밤에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마감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 보신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좀 단기적인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S&P 자체가 세 달 만에 신용등급을 추가로 강등시켰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페인 그 경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국가가 그만큼 지금 취약하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좀 장기적인 플랜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뭐,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부실 얘기가 나와준다라면은 그 부분 자체는 시장에 좀 악재로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도 주말 앞둔 금요일장인데 어떤 마인드로 대응을 해봐야 할지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금요일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 심리가 강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좀 일반적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에 엄청나게 좀 많이 밀렸죠. 다 4월 18일 2000포인트, 2004포인트를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만 했고요. 어저께 뭐 좀 살짝 오르긴 했지만은 0.1%죠. 턱없이 지금 너무 힘이 좀 약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뒤집어줄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1800 순매수 그 다음에 선물 매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 매수 전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5원가량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환율도 굉장히 좀 안정이 됐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어저께는 뭐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을 했지만은 막판에 매도세를 줄여놓으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제한적인 매도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외인들의 현선물 매수겠죠. 일단 외국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된다면 지수 자체는 하락보다는 플러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 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 지속세 시장은 오늘 좀 단기적인 급반등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은 좀 반영시키지 못했던 상승률 자체를 오늘 한 번에 반영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들고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심리가 좋으셨겠지만은 다른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만큼 심리가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 그러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이 좋고 낙폭이 좀 과대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노린 트레이딩을 충분히 하실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인 매매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건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폭 과대 종목에 대한 트레이딩 매매 전략은 일단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현금은 항상 30% 이상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시장 자체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LG전자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요. 일단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일자별 흐름을 잠깐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5%대 강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5일 실적 발표 이후에 잠깐 상승하더니 매도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지금 폭탄 매도가 좀 나오면서
6% 지금 하락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LG전자 자체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매수해라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는데 정작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다는 부분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들을 본다면 실적이 반드시 좋게만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좋게만 나왔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최대한 좀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종목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전략보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짧게 끊어 지금 수익을 내는 예, 그런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 뭐 현금을 항상 30% 보유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떨어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나서 대비를 하시고 반대로 수익이 나신 부분이 있다면 좀 챙겨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략 자체는 아직까지는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하시면서 일단 매매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종목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한 상태이죠. 최근 들어서 기관도 전기전자와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인데 이런 장세에서 좀 업종별로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나 그다음에 IT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 IT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대장주가 있죠.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가장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매수해줬던 종목 자체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현대차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컨센서스 자체는 2조 원이었는데 2조 한 2천억 정도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보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순매수를 좀 보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보인 이후에 실적 발표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업종 자체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그들 업종은 단기적인 매매나 일단 중기적인 매매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종목 지금 보시면 뭐 조선이라든지 건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화학 업종 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여유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주 모멘텀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사실이고 건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 수주 금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좀 나올 때는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업종 뭐 화학이나 조선 건설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좀 여유 있게 매집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분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좋은 그들 업종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갖는 게 좀 맞지 않나. 근데 이제 화학 업종이나 철강 업종 같은 소재 업종 자체는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야만 개선 흐름이 좀 나와야만 상품값이 오르면서 아무래도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아무래도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이후 과연 또 수급은 어떻게 흘러갈지 좀 흐름 좀 전망해 주십시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하실 때 상당히 조금 지금 대응을 하실 때 좀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는 차익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정확한 부분은 뭐냐? 실적이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1분기 실적이 만약에 뭐 5조 8천억, 그러니까 예측치대로 나온다라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예상치냐. 근데 이제 반대로 잠정 실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 단기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상보다 안 좋을 경우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전고점에 대한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그동안에 매수를 좀 많이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매도 전환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뭐 장중에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니면 장전에 나올지는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매도를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상 매도 이후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가장 좀 안전한 투자법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리 큰 대형주라도 이 종목이 뭐 지금 얼마 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죠. 애플 같은 기업도 시가총액 세계 글로벌 1위인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뭐 대형주라도 덜 빠진 거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만약 매도한 흐름이 나올 땐 거기에 맞춰서 매도하시고 나서 매도가 줄어들 때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노리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좀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질문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정치 테마주 급락이 나왔었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1% 넘는 하락세가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투자 심리도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자, 제가 지금 정치 테마주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정치 테마주는 아직까지 매매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비중이 크시다면은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좀 맞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2007년도에도 그랬습니다. 2007년도에도 대선 관련 뭐 4대 강 관련주도 본격적으로 움직여준 시기가 초여름, 그러니까 초여름이 아니죠. 초가을, 그러니까 8월달, 9월달 정도에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대선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기 상당히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관련 지금 안랩이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그 다음 문재인 관련 테마도 그렇고 기타 지금 대선 주자 관련 테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뭐 뉴스에 의해서 뭐 급등 급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추세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달 이후 한 8월달 정도에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본전 이상의 수익도 좀 챙기실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즌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에서는 봄을 맞아서 50%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30일까지 가입하시는 분들 모든 혜택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골프존이 갭 상승하면서 출발하면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될지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예, 어제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 이제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했으나 장중에 좀 이렇게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었죠. 약간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제시해드린 매수가까지 충분히 좀 왔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시라면 매수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고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장중에 좀 눌림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상당히 상황이 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국민연금에서 어떤 자금 회수 그 부분이 스몰캡에 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저축은행 대출과 관련해서 상문이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또 회수되는 부분 관련해서 악재들이 상당히 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에서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뭐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 자체를 단기적인 한 7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에서 너무나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이런 코스닥 시장의 상황이 좀 좋아질 때를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매수 매도만 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닌 약간의 뭐 휴식 구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도 좀 관망하는 전략도 좀 좋다고 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한진해운은 기관 순매도 이어가면서 하락세 조금 아쉬운데요. AS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저도 지금 한진해운을 가장 오늘 AS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손절가 자체가 좀 이탈이 됐습니다. 종가상으로 14,500원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제가 관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단순하게 제시해드리고 뭐 포트에서 제외시켜버리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투자자들에게 또 관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 추후에 앞으로의 전략, 손실과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수익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진해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상은 좀 이탈이 됐는데 사실 이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발표가 되는데 머스크사에서 최대 이제 해운사죠. 머스크사에서 아시아 유럽항의 어떤 운임도 지금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25% 인상을 올리기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될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주 쪽으로 했던 운임도 지금 20% 이상 오르는 부분도 다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상당히 좀 상승해서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BDI 지수 발틱 운임 지수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하락 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동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때도 2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흑자전환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현재 뭐 시장 상황과 소극적인 부분 기관의 좀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상태는 좀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히려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컨테이너 오인지수의 그 발표 부분은 그러한 부분 좀 기대감이 좀 있고 그래서 시장의 흐름 오늘 좀 뭐 스페인 신용도 강등이라는 부분 해외 시장에는 반영이 안 됐죠. 자,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약간의 좀 우려감도 들지만 일단 손절가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하는 부분 전략 일단은 저희 포트에서는 좀 제외를 시키지만 오늘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절가를 회복을 시킨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에서 제외시키지만 앞으로의 어떤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회복의 관건이겠군요. 다른 종목 예. 삼성물산 또 제일모직도 AS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도 상당히 뭐 지금 건설주 부분 상당히 또 어려운 구간에 좀 직면한 상태인데 오늘 이제 현대건설이 또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그 건설주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좀 올랐던 이유가 우리 연초에 좀 올랐던 이유가 어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으로 좀 올랐던 부분인데 그러한 이제 막연한 좀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 실제적인 어떤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현대건설 뭐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발표를 좀 하고 난다면 오히려 주가는 좀 그 부분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나쁘게 나오건 간에 또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증가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손절가가 이탈이 안 됐죠. 손절가 이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못한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시장의 지금 화두인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일전에 저는 이제 뭐 주식에서 100% 어떤 단정적인 그러한 또 얘기는 좀 잘 좀 피하는 편인데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삼성전기라는 종목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했었고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봤을 때 제일모직이라는 부분도 그러한 개념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손절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를 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것도 다 중장기관점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손절가 부분만 리스크 관리 가격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긴 시각에서 이렇게 좀 바라보신다면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주간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장 분위기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시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그 장중 한때 큰 폭의 하락과 상승은 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삼성전자, 현대차를 제외하고 다른 타 업종의 하락세가 좀 강해지면서 전기전자, IT 업종이 상승이 폭을 키우면서 지수는 경고의 방어가 된 것 같지만 다른 업종들은 하락 마감해서 체감 지수는 급락의 수준으로 마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장인데 보여집니다. 일단 지수로 보면은
상승과 일단 하락이 좀 제한시되는 좀 버거운 자리에 좀 놓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포지션 대립으로 인한 이런 방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의 하단 밴드라고 말씀드렸던 뭐 1948포인트 여전히 그 유효한 자리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일정한 현금 비중을 좀 유지를 한 이후에 다음 주를 좀 기약하는 쪽이 좀 더 좋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을 보면은 북한발 루머가 장중에 이제 돌면서 지수 하락 시마다 방상주들이 특히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은 악재에는 민감하게 또 호재에는 둔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시장의 체력도 급속도로 좀 저하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또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우량주, 그러니까 저평가주들도 마저도 힘을 받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뚜렷한 수급 주체,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 혹은 뭐 외국인 투자들이 거래소 매수세가 한 3천억 이상의 규모를 여러 차례 좀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었을 때 그때 배팅의 강도를 올려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장은 일단 금요일이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본다면은 장 후반부로 들어서면 주말 동안 나올 수 있는 악재를 또 대비하는 이런 또 물량 출의 가능성도 좀 감안하고 봐야 되는 장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른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섯 종목의 그 개별주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지금 슈프리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프리마의 경우 저희가 1차 목표가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잔여 물량은 2차 목표가까지 보자라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종목인데요. 요즘 장의 특성을 보면은 한 차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게 뭐 갑자기 뭐 급등을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특정 목표가만 확인하고 내려오는 경향입니다. 결국에는 박스권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들을 계속 지속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슈프리마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일부 차익 실현한 물량을 그대로 지금 현금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매수가 근처에 왔다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대매수를 공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번 주는 좀 신구간을 가진 이후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슈프리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대로 이제 잔여 물량을 보유하되 신규 진입을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배팅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로맨스인데요. 루멘스도 이제 장중한 때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또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중에 탄력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윗장 매물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되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저 AS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예측해서 제가 5,800원 이탈 시에는 청산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루멘스는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 장 중에서라도 5,800원을 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그 청산 이후에 다시 진입의 기회를 공략하는 리스크 관리 쪽에 대한 AS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워닝 IPS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동업종인 뭐 시그넥스 장중한 때 뭐 한 5% 이상 때 강세를 보여주면서 또 마감이 됐었는데 워닝 IPS도 일단 하단 경직 자리를 보여주고 있지만서도 아직 제도약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이런 모멘텀을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종목입니다. 이번에 장기 포트로 계획하고 들어갔지만 악재도 많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하반 경직,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단 밴드가 이탈이 됐을 경우 7,300원을 이탈 시에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ICK인데요. ICK도 지금 계속해서 뭐 장중에 뭐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최근 거래량이 없는 것이 이제 뭐 다소 부진한 모습으로 일단은 뭐 하나를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요. 여전히 차트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도 계속 높여나가는 모습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리스크 관리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승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후성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어제 또 장중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또 순항하던 주가가 또 바스프와의 그 노블라이트 전액 사업부 지분 매각권 공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금 확보하고
전해질 사업에 집중한다는 부분에서는 호재라고 좀 판단되었는데요. 시장 상황과 또 기관, 외인의 또 매도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금일 전략은 6,300원을 지지 못한다면 비중 축소 및 전략 매도로 대응하시고요. 6,500원을 다시 또 재차 돌파한다면 줄기 홀딩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500원 선 돌파가 좀 관건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제약회사인 조아제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최근 중동 아프리카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제약 부분의 그 기반 시설이 좀 부족해서 의약품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네, 조아제약이 이제 박람회를 통한 홍보로 신흥시장으로의 개척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 초까지 그 복제돼지하고 또 저출산 테마에 속하면서 상승했던 부분을 좀 거의 다 반납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마주들이 좀 재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테마적인 접근보다는 조화제약의 기업의 미래 가치로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외인의 순매수가 유입되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네, 조화제약은 어느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매수가는 일단 4,52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선은 4,4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5,000원대를 좀 돌파하기를 기대하면서 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오늘 5,000원 돌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난 종목 대상 어제 최고점 찍기도 했는데요. 정말 수익률 30% 예상하시는 겁니까?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과는 뭐 이렇게 상반되게 흘러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회사의 가치면으로도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던데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만큼 대상 같은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적인 면이 지금은 이제 기관이 이끌던 대상을 지금은 또 외국인이 받쳐주면서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금 더 들고 가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전략은요. 일단은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국타이어 지주사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서 대해서 이제 단기적인 수급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익 실현을 하시자. 그래서 현대차와 보시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중복된 업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종 두 개가 중복되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타이어 이익 실현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스페인 신용강 등 뉴스가 오늘 아침에 떴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현금 보유를 좀 해야 하고 그래서 대응하는 전력으로 갖추기 위해서 한국타이어를 일단은 이익 실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SBN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생각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지금 또 박스권 안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저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신 안 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750원을 저점으로 잡으시고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하시자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주도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덕 G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곡점에 위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몇 개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수급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덕 GDS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5%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 추천받을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수익률이 나니까 이제 또 시청자분들도 따라 하시면 수익률이 낮다는 점에서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JL기획입니다. 예, 종목 고르도 참 쉽죠. 예, 3만 번인데요. 예, 광고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광고과 마케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광고 경기가 예측 지수가 지난해보다는 지금 4월, 5월 달 지수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고업 쪽에서도 약간의 업황이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갤럭시 S3 출시가 지금 5월 달에 하고 6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 삼성전자의 마케팅 능력으로 볼 때는 오늘 이번에도 어느 정도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이 되면서 JL기획도 많은 광고를 하지 않겠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이벤트죠. 그래서 런던 올림픽이라든지 여수 엑스포 등의 대형 이벤트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면 밑꼬리를 계속 달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9,500원의 지지점을 해서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그래서 외국인과 예, 투신의 동반 매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더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JL기획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여타 방송사보다는 지금 저희 전문위원들이 네. 보면 수익률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마이너리그보다는요. 메이저리그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서도 예, 많은 샘플러스 사랑해 주시고 샘 많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4월 27일 금요일장 개장은 20여 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청선손님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미라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기업동의 청선손님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까요? 글쎄요, 오늘은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답은 이미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 자체가 일단 뭐 이제는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은 이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수익률을 말하다 녹화를 하면서 이제 주식은 다시 2000포인트 전후까지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부터 이제 빠져봐야 이제 1940 있는 121평선까지 밀릴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프로테즈 한 1% 정도의 영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반등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이틀 정도 물량 국면을 충분히 소화를 시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후행 스핀이 염려하던 그 사이 이제 일단은 구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은 없고요. 굉장히 둔탁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이제 서서히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데드크로스가 났죠. 60일, 20일, 11일 데드크로스인데 데드크로스가 완벽하게 났을 때 특히 완벽하게 났을 때 주가의 상승은 조금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물론 주가가 정장기적으로는 하락하겠지만 주식은 일단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 한 목요일까지는 장 자체가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면서 짧은 수익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계속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방송합니다만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만은 일단 구름이 검은 구름이지만 검은 구름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물론 단기적인 겁니다만은 급락은 아직까지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급락 나오는 자리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주 정도는 기다려야만이 주가가 급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스페인, 유럽이 굉장히 안 좋죠. 스페인이 이제 BBB 플러스로 강등이 됐습니다. 강등되는데 제가 볼 때 유럽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렇지만 장이 뭐 극한다고 극격히 좋아진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언론과 그 전문가
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원금 회복 이런데 다 거짓말이다. 원부금 회복할 것 같으면 지돈이나 열심히 늘려라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990 전후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은 팔지 말고 조금 물량을 늘리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니주권 애살고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선물 동향을 매일 봐야 됩니다. 내가 선물을 안 하더라도 선물 동향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고객의 탁금은 18조에서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 탄력성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수록 1등 주식에 계속 해야 된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가 그만큼 많이 뜨면서 어제 주가가 보합 전후에서 끝났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선물은 여러분 보다시피 무게 중심이 267에 있습니다. 260. 지금 외국인들이 돈 먹고 있지만 기관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반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1990포인트 전후에서 주식을 현금화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볼륨적 밴드로 봤어도 지금 침체 국면에서 침체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절대 지금 투매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반도체 지수가 2% 정도 상승한 모양이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원화 강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화 강세에서 수출업체들이 그래도 수출 잘하는 업체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 볼 것 같으면 지금 예상 종목들이 코스피 100 종목 중에 상승 종목들이 지금 내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독과점 품목들이 좀 뜨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팔지 마시고 오늘은 저점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요즘에는 남의 입에 많이 오르는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선물을 집중적으로 계속 봐줘야 된다. 선물을 외국인과 기관에다 특히 외국인이 손절매러가 나오면은 주식은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상해 일본 증시를 꼭 봐줘야 된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삼성전자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을 지금 거의 일주일째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여러분의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주식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1990 전후까지는 분명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1990 전후에서 한번 생각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입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도 여러분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대응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창원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마감 전략 궁금하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방예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